촬영되는 걸 보시면 여기 카메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합판, 요 카메라가 초점이 여기 안에 이제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키보드 눌러가면서 여기서 이제 그리는 거죠. 그리면 여기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 그림이 카메라에 찍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카메라는 안 되고 일반적인 디카는 가능하지만 디카는 가능하고 반드시 장시간 노출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린 그림이 카메라에 찍혀서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여기 맞춰져 있거든요. 뭐 설정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그 지금 13초 동안 이제 찍게 되어 있습니다. 13초 동안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어 있고 ISO 값은 무조건 낮은 게 좋습니다. 가장 낮게 카메라가 지원하는 가장 낮은 ISO 값을 맞추고 하시면 됩니다. 자, 13초 동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자, 푸른색으로 먼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요. 자, 색깔을 바꿔서 붉은색으로 바꿔서 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녹색으로 또 그림을 크게 그려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끄고 꺼보겠습니다. 찍힌 거죠? 이거 찍혔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카메라 설정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지금 카메라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셔터 스피드에서 13초 동안 셔터를 열게 되겠습니다. 13초 동안에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ISO 값을 보면 가장 무조건 카메라가 지금 낮은 값을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럼 13초 동안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키보드에 붉은색 켜보겠습니다. 붉은색 켜보세요. 붉은색.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에 파란색, 녹색. 그 다음에 꺼보세요. 끄는 거요. 자, 그럼 그림을 13초 동안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버튼을 누릅니다. 자, 바꿔가면서 이제 그리십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13초라는 시간이 동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리고 13초가 이제 지나서 사진 찍힌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 LED 펜 페인팅 코드를 설명하겠습니다. 위쪽 화살표, 그 다음에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아래쪽 화살표 네 가지의 이벤트가 되어 있는데 위쪽 화살표 같은 경우는 11번만 하이로 하고 12, 13번은 끄게 되어 있고요. 왼쪽 화살표는 12번만 켜고 11, 13번은 끄고 오른쪽은 13번만 켜고 11, 12는 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다 이제 지금 켜게 되어 있는데 지금 11번이 지금 그 붉은색이고요. 12번이 푸른색이고, 그 다음에 13번이 녹색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그라운드 연결되어 있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보드로 눌러 볼게요. 이렇게 꺼지죠? 위쪽은 붉은색, 이쪽은 붉은색, 왼쪽은 파란색, 녹색, 꺼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는 붉은색, 왼쪽 파란색, 녹색, 꺼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